Check this out, y'all. I don't want you back, don't call me. You keep saying next time, and I'll say in your life. Ow! 깊어진 밤 집요하게 벨이 울려 It's your calling 고집스럽고 지독하지 그게 바로 너 Stay cold 너는 쉽게 포기 못해 그 성질 버리지 못해 온종일 내 이름만 서치해 내 흔적들을 찾아 할 텐데 내 아침을 망치곤 해 그 패턴은 뻔해 관심 꺼줄래 I know where you came from 한때는 나의 shawty 사라져 줄래 shawty Don't think about calling 넌 못 버티겠지 집착뿐이겠지 나처럼 잘한 사람 없을 거니까 너도 참 피곤했지 전부 꾸며대니 머릿속 꽤나 어지러웠을 거야 미쳤어 넌 You don't know you waste my time 느껴봐 넌 최악이야 But I hate you call 끝났어 너의 love The one in the ooh 사랑하면 보내줘 The one in the ooh 계속 말하잖아 내 삶은 없어 in your life 네 사랑 난 이제 아냐 지워 날 잊어버려 제발 난 널 몰라 so 내게 전화하지 마 보여 trash 진짜 늦었다니까 널 믿지 않아 you know why 날 속였다는 걸 알아 이 극은 왜 사랑이 몫인데 슬픈 햇빛 속 끝을 보고 있네 넌 못 버티겠지 집착뿐이겠지 나처럼 잘한 사람 없을 거니까 미쳤어 넌 You don't know you waste my time 느껴봐 너 최악이야 When I hit you come 끝났어 너의 love Your love, your love The one in the ooh The one in now, no 사랑하면 보내줘 So bad, so bad The one in the ooh The one in now, no 계속 말하잖아 next time은 없어 in your life 네 사랑 난 이제 아냐 지워 날 잊어버려 제발 난 널 몰라 So 내게 전화하지 마 아직 커튼 꿈속에서 포기 못했니 I'll never pick up 지워버렸어 I'm gonna save my love For the next call Sorry, the number you have called has been disconnected Don't miss your love I said I don't want it now 생각하면 보내줘 But I hate you call 난 찾을 거야 love The 아름다운 지독했던 너와 난 so bad, so bad. 잊을 수 있는 계속 말하잖아 Next time은 없어 in your life 네 사랑은 이제 아니야 지워 다 잊어버려 제발 난 널 몰라 so 내게 전화하지 마 자, 쫙! 샤이니 데뷔 13주년 우후! 온라인 파티 샤이니 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샤이니 데이에 진행을 맡은 슈퍼주니어 은혁입니다. 이야! 우리 슈퍼주니, 우리는 샤이니에요! 네, 자, 샤이니 여러분,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리더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얘기해주세요. 안 그러면 모르,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머리를 떼고 돌아온 템입니다. 아, 머리를 뗐다고 하면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머리카락을. 네네. 아, 네. 머리카락을 떼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머리를 떼는 거는. 임모를 떼고 왔다고 했어요. 무슨 머리를 떼고.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 그건 언제까지 따라다녀요? 계속해야 돼요. 네, 계속해줘야 돼요. 네, 무덤까지 가져가면 잊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만능 열쇠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이니 만능 열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샤이니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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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제였죠. 네. 네. 13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잘 모르시고 오셨나봐. 잘 모르시고. 오늘인데. 야, 네가 들어가기 전에 괜한 소리 해가지고 형이 진짜 줄 알잖아. 아, 네가 들어가기 전에 괜한 소리 해가지고. 아, 왜냐면 저는 어제부터 들떠가지고. 아니, 서현이가. 원래 샤이니가 데뷔하는 날이 25일이었지만 아, 네. 그 전날부터 데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4일 날 뭐 했어요? 저희 막 밤샜죠. 잠도 못 자고. 네. 아, 데뷔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죠. 그때부터 데뷔해요. 아, 야, 알겠습니다. 아. 그때부터 데뷔해요. 데뷔. 야, 시작부터. 네. 아니, 제가 들어보기 전에 태민이한테 데뷔가 정확하게 며칠이었냐 물었더니 처음에 아, 25일이요. 아, 아니다. 24일이요. 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야. 당했네. 내가 그랬으면 눈치 챘겠죠. 아, 당했네. 안 그럴 것 같은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확히 오늘이죠? 네. 네. 오늘. 2008년 5월 25일. 네. 세상에 빛나는 샤이니가 네. 드디어 블링블링 반짝반짝하게 태어난 날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기억나세요? 혹시 그 데뷔 때가? 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그날은 네. 잊을 어떤 수가 무대였어요? 어떤 무대? 저희 SBS 인기가요였어요. 인기가요. 네. 그 이제 저희 누난 너무 예뻐 첫 네. 무대를 했는데 그때 그 사전 녹화했을 때도 기억나고 네. 생방송 무대 올라갔을 때도 기억하고 그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저희 팬 여러분들이랑 그 약간 팬미팅도 했어요. 미니 팬미팅. 네, 미니 팬미팅도 했는데 그런 좀 사소한 것까지 좀 다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네.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성우가 소개하는 아, 맞아요. 네. 음방이. 아, 진짜?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오, 샤이니가 마지막. 부릅니다. 누난 네. 너무 예뻐. 이런 느낌의 그 소개. 아, 그게 원래 약간 맛있는데요, 원래.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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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 또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었지, 그때? 근데 난 전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날 저희가 아 그리고 데뷔 무대를 인기가요에서 네. 잘 안 했었어요. 저희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시기 네. 때는 인기가요 잘 안 하고 왜냐면 일요일이니까 네. 보통 이제 뭐 목요일이나 그렇죠. 금요일쯤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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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요 첫 데뷔에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께서 꼭 라이브를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데뷔할 때 뭔가 이색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샤이니는 사실 뭐 데뷔 무대도 그렇고 늘 이렇게 라이브 무대로 또 이렇게. 네? 저희가 사실은 원래 연습할 때는 라이브가 조금 개차반이어가지고 네, 개측이 네. 아닙니다. 이걸 리싱크 해야 된다. 연습할 때? 뭐 이렇게 분분했는데 의견이 그래도 이 팀은 라이브를 하는 게 색깔에 맞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나는 그 데뷔 전에 사실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네. 3층 연습실이었어요. 네, 네. 네. 3층 연습실에서 이제 데뷔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한번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3층 연습실에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런 그때는 한창 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선배님들 많이 왔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가지고 아, 진짜로. 진짜요? 왜냐면 저한테 그 트레이닝부 누나가 아니요 가서 이제 조금 선배니까 지적을 조금 이제 뭐 해줘라 조언을 해줘라. 할 게 없는 거야. 진짜요?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탈탈 털리고 선배들은 오면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이. 또 가시고 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너네 데뷔 못한다고 아, 괜히 하는 말이었죠 뭐 사실. 저희가 너무 이렇게 안일해질까봐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그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말이죠 사실 오늘 우리 샤월 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네. 이 팬미팅 자체가 3년 만이에요 와. 샤이니 데이 네. 그렇죠 네. 네. 2018년에 고려대에서 샤이니 데이를 이제 가졌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19년에 하지를 못했고, 네. 2020년에는
12주년에는 오뉴 씨 그리고 키 씨, 민호 씨가 또 군백기로 네. 네. 네, 함께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태민이 혼자서 네. 너 케이크 돌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전화 연결하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네. 기억나요? 아마 안 날 건데. 태민이 다 기억 안 나고. 그 회사에서 했을 걸? 회사에서 했나? 어디서? 숨 카페에서. 해서 내가 보고 있어서 전화를 했잖아 너한테. 민호 씨랑 전화 연결을 합니다. 민호 형이는 전화를 많이 해요. 너가 사칭으로 사인한 게 그게 그때 아닌가? 사칭으로 사인한 멤버 사인 할 줄 알았다면서.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맞다. 그때 아닌가? 근데 우리 회사 4층에서 했네. 아니 아니 카페 있잖아. 카페에서. 우리 숨 카페에서. 어. 핑크룸.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 잘 안 나. 세수 한 번 하고 와. 세수 한 번 하고 와. 못 알아보실 텐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완전 체로 네. 함께 샤이니 데이를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 소감이 어때요, 여러분? 이 날은 참 네. 아주 황홀하게 기쁘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벅차오름 뭐 이런 그럼요. 게 되게 많이 공존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와 벌써 매년 벌써 벌써 1년. 그러니까 그렇죠. 매년 벌써 13주년이라는 게 삭기가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더 많은 샤이니 월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2년 반의 군백기를 깨고 완전체로 컴백! 2021년 K-POP 기강 한번 세게 잡았다는 우리 샤이니! 자, 오늘은 성공적으로 마친 이번 활동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자, 그리고 K-POP의 자존심. 샤이니가 걸어온 지난 13년간의 재밌었던 추억 토크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자, 샤이니 분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네네. 기대됩니다. 어떻게 있을지. 자, 그러면 우리 샤이니 월드랑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앞에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댓글들을 한번 쓱 한번 읽어보죠. 벌써 1년이야. 민호 씨가 한번 동체 시력이 또 좋죠? 네. 오늘 태민이 머리 반반 치킨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비슷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쁘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네, 미모 실화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네요. 저희가 13주년이어서 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렇지. 이제 샤이니가 네, 이제 진짜 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네. 네, 이제 중등교육으로 이제 올라가는. 네, 이제 중등교육으로 올라갑니다. 네. 드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 네. 그때로 이제 배워야 돼요. 함수. 넘어가죠, 이제. 네. 와, 진짜. 그리고 태민이 아까 그거 왜 기억 못 하냐고. 1년 전이요? 예.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생각나요. 어떤 거? 형이 제대하고 브이라이브 한 거. 붙임머리 떼면서 옛날 기억을 다 날렸어요. 아, 그래요? 거기 메모리들이 이제 머리카락에 메모리가 있는데. 아니, 내가. 근데 사진 한 장만 보면 기억날 것 같은데. 농동. 농동? 그때 너가 나랑 갑자기 통화했고, 그리고 너가. 나 그때 뭐 만들었죠. 뭐 넘겨요. 괜찮아. 어차피 기억 그냥 카페 커피 스미스에서 했어 그냥. 맞아, 그냥 넘겨. 기억나. 어차피 우리 샤이니 월드가 다 기억해줄 거예요. 네네. 네.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요. 그 인기 가요 그 첫방 했을 때 네. 저희 그 어색한 인터뷰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어요. 와 이게 사실 네. 그렇죠. 이게 MC 옆에 MC석에 가가지고 그때 막... 은지원 형이 MC였거든요. 어떻게 해. 맞다. 지원이 형, 은지원 형이 네. 뭐 샤이니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맞아, 저희도 맞아. 어색하고 맞다, 그 맞다. 저희 약간 웬일이야 톤보다 3톤, 4톤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나는 샤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신인이니까 네. 그때는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네. 했죠 네. 그랬던 네. 기억이 있네요. 자 이제 샤월 네. 대명절 샤이니 데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네. 번째 코너는 오뉴 씨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진기. 네. 샤이니 월드와 함께하는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빛나는 샤이니의 빛나는 지금, 빛나는 현재에 대한 토크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빛나는 시간이네요. 아, 네. 빛나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008년에 데뷔한 샤이니가 이제 벌써 13주년을 맞았는데 아니 아직도 사실 많은 분들은 샤이니는 뭔가 아직까지도 풋풋한 어떤 그런 싱그러운 네. 신선한 느낌이 난다. 아직까지 13주년이라는 게 이제 믿기지가 않을 만큼 그만큼 뭔가 신인 때랑 뭔가 다를 게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네, 샤이니가 뭔가 이렇게 13주년 됐다고 하면은 나만 뭔가 세월을 뭔가 폭풍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많은 팬분들이 약간 그런 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간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래도 좀 풋풋한 느낌이 있다, 남아있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턱걸이나 네. 철봉 매달려 있을 때 손끝으로 네.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있어요. 웃음>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놓치면 이제 이렇게 된 거 끝이다. 이거 차하면 밑은 마그마예요. 미안한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 우리 슈슈는 마그마에서 이미 지금 뭐 약간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네. 즐기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샤이는 거기까지 안 왔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그래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좀 신기해요. 저희 보면은 약간 아직도 그 뭔가 샤이니스럽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 청량한 게 좀 남아있나 봐요. 맞, 근데 남아있어요. 네. 확실히 오전이나 낮엔 남아있는데 네. 오후로 넘어갈수록 영업종료 예전에는 24시간 그 약간 싱그러움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약간 반나절 네.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스케줄이 시작되면은 그날 밤은 샤이니가 아닙니다. 살짝 상해 있어요. 살짝 얘는 밤만 되면 아니야, 턱에 마. 누가 후추를 뿌려놔. 샤이니 그러면 안 돼. 아직 새벽 되면 누가 자꾸 턱에 후추를 뿌린다고. 그러지 마 이렇게 제모해 주세요. 제모를 제모해 주세요. 올라오지 말아 주세요. 제모해 주세요. 제모를 안 해. 샤이니 수염 나지 마. 네. 진짜 진지하게 하면 고민입니다, 제모를. 아, 아니야. 제가 다니는 제모샵을 소개를 해요. 진짜요? 네, 조만간 좀... 신사 사거리에. 가깝네요. 샤이니 수염 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제 우리 빗돌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지 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 공지를 통해서 샤월들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무려 4,000건 가까이 되는 그런 글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뭐 이번엔 떡밥 줍다가 체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다양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새로 입덕하는 네. 우리 또 아기 샤월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다양하고 재밌는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자 그럼 샤이니 여러분 자 앞에 요 질문지 네. 보이시죠? 하나씩 질문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아서 읽고 돌아가면서 네, 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부터 네, 키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자 키가 한번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죠. 네, 제가 오늘 또 제 옷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들 중에 핑크. 네네네네. 이 중에서도 그래도 처음이니까 조금 더 강렬한 아이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렬하게. 야, 내가 국제 춤인 줄. 내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아 이거 잘 샀다 싶은 거는 라고 하셨습니다. 야, 근데 좀 그러네요. 4천 개 중에 한 개 하나 나온 게 이런 느낌. 좀 아쉽긴 하네요. 조금 아쉽네요. 저 그냥 잔잔하게 시작하는 거. 시작해. 잔잔발이. 아 시작은 잔잔해야죠. 내가 최근에 뭐 샀죠? 글쎄요. 최근에 차. 야 최근에 차를 샀어. 화분 얼마? 아 화분 샀다. 제가 요즘에 또 식물 키우기에 텃밭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화이어도 샀어. 화테크하고. 아 제가 의류 관리기를 아 그래요? 태민 씨와 민호 씨에게 증정을 했습니다. 증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받은 게 지난날 받았던 게 있어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증정을 하고 아직까지 삼성에 6개월 끊어갖고 있는데요.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산 것 중에는 가장 뿌듯하고 보람있었던 것 같아요. 야 어때요? 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전 매일 씁니다. 그날 입었던 거 딱 넣어놓고 눌러놓고 잡니다. 괜찮더라고요. 진짜요? 매일 케어. 진짜 편해요. 나 진짜 편해. 그냥 물만 갈아주면 되고 네. 또 그 거울 있는 걸로 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죠. 네, 나가기 전에 또 외모 단장하고 요새 또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그거 꼭 한번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는 지금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비닐은 뜯었냐? 있더라고요. 비닐은 뜯었어. 아니 코든 안 꼽았대. 코든 안 꽂았지. 아 코든 꽂았어. 안 꽂았어. 아니 많은 분들이 왜 온유 씨랑은 교류가 없냐. 그러니까 왜 온유 씨 그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예요. 이제 네. 너 한 번 사주면 나 한 번 사줄게 약간 이런 건데 네. 온유 형이랑은 사실 형도 요즘에 일정이 너무 바빴고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는 것도 많았고 네. 제가 이렇게 뭐 한 살 위 한 살 아래 뭐 이렇게는 부탁을 하겠는데 네. 아무래도
맏형인데 제가 형 나 이거 좀 사줘 이렇게 하기가 하기 좀 그렇죠. 에, 약간. 네. 근데 그리고 한번 제가 너무 다큐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갖고 그때 네. 가방인가를 사달라고 그러길래 알았어 이러고 제가 네. 백화점에 갔어요. 아 이게 또 진지하게 또. 네 진지하게 근데 이거 없다는데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막 몇 천만 원짜리였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진짜 없는 재고에 그거를 갖고 싶다고 찍어서 저희에게 톡방에 올렸는데 모르니까 저는 이거를 진짜 사줘야겠다 하고 진짜 간 거예요. 아, 너무 진심이구나. 예. 아니 전 아니 형 거길 왜 갔어? 전 진짜 그런 장난을 원래 많이 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이러면서 막 네. 수십억 대 그림 찍어보내고 막 이런 걸 에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만 걸려라 들고 아프심은 없진 않지. 하나 얻어 걸리겠지. 누가 주면 마다할 필요가 없어. 누가 미끼를 물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진짜 온이 형이 그때 백화점 가서 네네네. 야 그게 구하기 힘들다던데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거 깜짝 놀란 거야. 착하다 근데. 뭐 걸어놓을까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걸어놓을까? 뭐 이거 받아달라고 주문 받아달라고 아 오더 아, 맞아 오더 해놓고 오더를 네. 진짜 살까봐 얼마나 싶어 그러니까 했냐. 마음이 그래도 네. 참 착하잖아요 네. 자 어쨌든 우리 그 키씨가 가장 네. 최근에 산 물건은 우리 의료관리기기 네 많은 네. 듯하네요 자 민호씨가 또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저는 오늘 또 은혁이 형이 MC입니다. 한번 질문들을 한번 썼지 해. 파란색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핥아대, 핥아대. 네, 은혁이 형이 MC니까 왜 파란색인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슈즈 색이잖아. 아, 슈즈 형. 아니. 혜민아. 아. 야, 가만히 세수하... 있으면 밤이라도 가지. 알지. 너 세수하고 와. 너 세수하고 와, 빨리. 야, 가만히 있으면 밤이라도. 아이고. 오. 샤이니의 돌아올 8집 앨범이 벌써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샤이니가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아직 남아있다면 다음 앨범은 어떤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원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자, 각자가 원하는 어떤 샤이니의 다음 컨셉. 네. 은혁이 형도 포함해서 저희 샤이니가 뭐 하면 좋을지. 네네네.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조금 많이 좀 이번에 동콜미가 강력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틀란티스도 저희 샤이니의 좀 청량감도 또 보여드렸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좀 미디움 템포 그러니까 누난 너무 예뻐의 네. 그런 R&B 미디움 템포의 곡으로 다시 한번 나와도 네. 좀 좋지 않을까 미디움 템포의 네. R&B 곡 네. 네. 뭐 샤이니야 뭐 소화력이 뭐 워낙 좋으니까 네. 키씨는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생각해보지 왜냐면 트렌드라는 게 워낙 빨리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네. 저희가 막 제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좋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A&R에서 뽑아주는 좋은 곡으로. 네네네. A&R 분들도 와 계시는데 별일 하셔야죠. 네. 맞춰서.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네. 밝고 이렇게 막 단순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화려함의 정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아 이게 진짜 샤이니의 화려합니다. 네. 화려함의 정점. 잘 정제된 화려함의 정점. 잘 정제된 화려함.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런 막 막연한 이미지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박술려 선생님이라는 분. 박술려 선생님. 아, 한복 그럼, 입고 네, 한복 입고 그럼 저 작두를 근데... 타겠습니다. 야, 작두 퍼포먼스. 네, 네. 작두를 타겠습니다. 네. 태민이는요? 저는 이제 동콜미였잖아요. 네. 아틀란티스도 있었지만 내 동콜미와 연장선으로 결국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해서 화가 더 난 버전으로 앵그리 더 앵그리 네. 더 화났어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민호 형이 되게 화났을 때 모습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돈콜미 약간 연장선으로 네. 더 화가 난 느낌에 네. 온유 씨는요? 저는 좀 색다르게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약간 노래로 뭐 멤버들이 함께 만드는 하모니로 뭔가 타이틀곡을 그래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해 위주의 예 가창 위주의 뭐 아카펠라를 한다던가 네네네네. 아카펠라를 슈바, 한다던가 네. 근데 저희가 그 아이유 씨 노래 이름에게 있잖아요 네네. 불렀을 때 진짜 약간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분이서 불렀을 때 네. 그러니까 약간 샤이니는 이제 뭔가 다 같이 아카펠라라든가 약간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이제 워낙 많이 봤으니까 아, 네. 네. 네 아니면 약간 그런 잔잔한 곡에다가 퍼포먼스 네. 네. 네 그런 것도 네 느린 노래 뭐 여건이 좋아진다면 커플곡으로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렇죠 뭐 워낙 뭐 샤이니야 뭐 다양한 컨셉들을 다 잘 소화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한번 태민 씨가 한번 또 뽑아볼까요? 네. 질문. 저는 그러면 저의
아니야. 노란색 좋아해. 저도 네. 슈퍼주니어 형들 색깔. 오. 맞아, 아까 댓글 중에 샤이니 색깔은 알고 있니, 태민아? 아까 그렇게 약간 댓글 있었어요. 아, 이제 펄업과 그린. 어, 펄업. 근데 없더라고요. 주니어 형들이 펄. 근데 저는. 사파이어 블루. 아니, 나 이거 할래. 나 연보라색 좋아하니까. 네. 연보라색 좋아해. 오케이. 갑자기. 네. 포스 블락이. 어. 이거 볼게요. 질문이죠? 동콜미와 아틀란티스 활동 모두 팬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는데 샤월이 가장 보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어떤 순간에 가장 샤월이 보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아. 어떤 순간에 저, 가장? 저 그, 역시 근데 물론 방송이든 뭘 할 때 다 보고 싶고 한데 콘서트 할 때가 제일 생각나요. 아, 맞아요. 공연할 때. 네, 저희는 이제 정말. 온라인 콘서트를 하잖아요. 요새. 네, 근데 그럴 때 현장감이 사실 그 맛에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시잖아요. 채워지지 그렇죠. 않아. 그 떼창과 네. 그 응원법, 그 약간 그 함성 소리.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콜미 컴백 날 그걸 이제 못, 그러니까 직접 못 보여드렸다는 게 그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음방에서. 그리고 음방을 해도 약간 이게 그냥 본방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리허설을 계속하는 느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네. 집에 오는 느낌이라서 약간 이게. 오는 게 없죠. 네. 네. 어, 자, 그리고 또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영상통화, 이제 그 팬사인회를 아. 처음 했잖아요. 네. 그 느낌이 어땠는지를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 네. 어땠어요? 아, 영상통화라고? 막, 이걸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게 되는구나. 근데 저희 중에 경험자는 태민이밖에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셋 다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경험한 게 태민이밖에 없어서. 이런. 역시 태민이. 아유, 굿즈 이거 저희 한 명 시켰는데. 네. 왜 태민이 것만 빠질까요, 이게? 아니, 아니 왜? 얘기 끊어, 기범이 형 얘기하고 있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기범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끊어? 너는 연초마다 굿을 좀 해. 이게 단단히 문제가 있다니까. 아니, 왜 너 것만 끊어져? 모르겠어. 역 같은 거 있는데. 신기하다. 근데 어디로 빠진 거야? 아니, 몰라. 중간에 모르지.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사람 어디 안 간다고. 태민이 소문 많이 들었죠, 저도. 네. 마이너스 이론. 일단 이렇게 제 얘기는 그냥 신기했다로 정리해주세요. 네. 마무리가 잘 뭐 삐걱거렸지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게 실제로 이제 팬사인을 할 때 좀 머뭇거리시고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영상통화로 하니까 그 보고 읽어도 좀 티 안 나게 잘 읽으시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또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또 좀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뭔가 막 준비를 해오셔요. 그렇죠? 네. 뭐 노래다 노래라든가 막 네, 개인기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분장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전 마술도 봤어요. 마술 봤어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네. 네. 자, 오늘 씨가 한번 또 뽑아볼까요, 질문을? 네. 저는 노란색을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Cool. 노란색. 자, 샤이니가 동콜미로 케이팝 기강 시계 잡았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13년차 샤이니가 케이팝을 기강 잡다 못해 강력하게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활동을 마무리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샤월보다 더 샤이니의 진심인 우리 샤이니 멤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샤이니 사랑해. 아, 이번에 진짜 샤이니가 나왔을 때 샤이니가 케이팝의 기강을 잡으러 나왔다. 네, 이런 뭐 영상도 있었고 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기강을 잡고 싶었죠. 근데 네. 저희가 이게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요즘에 사실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샤이니 못 따라가죠.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왜냐면 열심히... 13년 차 되면 사실 네. 많은 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빼고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샤이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샤이니만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새롭게 도전하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케이팝이다, 샤인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막 딱히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뭐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뭐 참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저희 마음은 옛날에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셜록 낼 때 뭐 이럴 때랑 사실 마음은 비슷해요. 뭐 좋은 거 만들자, 더 힘있게 나가자 뭐 이런 마음은 다 같이 비슷해서 딱히 막 아 이번에 확 쓸어버리자 막 이런 다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거를 따로 의식하지 않으니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샤이니가 있기 때문에 정말 또 많은 후배분들 그리고 뭐
저희를 비롯해서 또 다른 또 선배나 이렇게 동료들도 역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 본보기로 보여주는 좋은 팀인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오늘 좋은 날이고 기념일인데 요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어떤 네. 거죠? 자, 우리 1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샤이니와 샤이니 월드 그 소중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죠. 자, 들어주세요! 오! 네. 어이, 자, 왜 지미직 감독님이, 감독님께서 일을 여기까지. 보관대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진행팀이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보통 진행팀이 있는데. 네. 지미직 감독님. 자,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 네, 나와주셔서. 근데 이건 되게 많이 보인. 이렇게 앞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자. 아, 이걸 왜 탔네? 모듈 트레이가 요즘 유행이야. 아유, 이거를 왜 탔네? 모듈 트레이가 유행이란 게. 케이크에 집중해. 야, 근데 트레이 예쁘다. 오늘처럼 네, 이렇게 오래 보자. 식탁에서 그 부엌에 전기 때 좋겠다. 아, 너무 좋겠는데? 이거 좋다, 근데. 네. 그죠? 모듈 트레이가 요즘 유행이거든요. 파란색이면은 이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아, 오늘 또 케이크 커팅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생일 축하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네, 뭐 촛불 불고 케이크 커팅식을 해볼게요. 네. 샤이니 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할까요? 자. 네. 아시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샤이니. 생일 축하합니다. 자, 대표로 누가 한 명이 아, 소원 대표로? 하나 딱 빌고 소원 하나 태민이가 네. 막내가 빌자 소원 하나 딱 빌고 I wish your health and luck 아, 오케이, me too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me too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커팅도 같이 아, 커팅 해야죠. 자, 다 같이 손잡고 건강하자, 행복하자. 건강하자.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보자. 건강하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소원이 벌써 이루어졌다. 소원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 소원이 금방 이루어졌어. 촛농을. 나 가만히 있었어. 촛농을. 야, 이제... 네가 여기로 이끌었잖아 나를. 또 샤이니 월드 고맙다고 또 한마디 또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볼까요? 네, 운이 형, 운이 형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함께 예쁘게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네. 네. 말을 이렇게 못해요 제가. 일단 진짜 저 소원 뭐라고 빌었냐면 진짜 모두 건강하게 달라고. 그래요. 빌었고, 여러분들 계속 마음 편지 말라고 이제 빌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네. 키형이 빨리 다쳤으면 좋겠다. 바로 다쳤어요. 바로 다쳤네요. 하필이면 그 손가락이. 내 번째 손가락. 거기만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튼 장난이고. 네, 네, 우리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별다른 거 바라지 말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네. 같은 자세로 서로를 대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민호.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꾸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또 준비한 무대가 있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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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샤이니의 기가 막힌 또 영상 무대 요거. 아, 오형 아시네요? 알죠. 근데 약간 옛날에는 너네 이렇게 네. 뭐 다리 막 여기까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요즘은 약간 요 정도로 약간 좀 네. 정리하는 네.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줄였어요. 여기서도 약간 여기 요 정도로 약간 정리를 네. 하고 약간 네. 정리를 이렇게 좀 여기로 안 올라오네. 이제. 네. 네. 금방으로 정리. 위로는 조금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샤이니가 준비한 스페셜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보시죠. 야발라바히. 미지의 그 영역을 찾게 한 순간 묻혔던 감각들을 깨워낸 듯한 그곳은 중력보다 강하게 또 아주 깊숙하게 헤어나지 못할 끝까지 끌어당겨 나 It's like we're on the water We are under the water 점점 깊어
난 그대가 저기 빛나는 별이라며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대 위치 받았어. 오늘 예상 밖에 헐 그대와 나 I miss. 믿을 수 없어도 나는 향해 아틀란티스. We're under the water. 가늠할 수 없는 심해와의 kiss. 나를 이끌어가. Yeah, 정규 7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죠. 아틀란티스 무대까지 보고 왔습니다. 아틀란티스. 티스. 네. 제가 건치예요. 네. 좋으시겠다. 제가 건치입니다. 저도 한 건치 하거든요. 네. 요것도 그 엔딩 포즈, 엔딩 요정. 네, 그 맞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샤이니가 엔딩 요정 그 고거를 약간 뒤흔들어 놨어요. 약간 판을 바꿔놨죠. 네. 약간 키가 판을 네, 키가 바꿨죠. 키가 아니 네. 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샤이니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앨범 나왔어요. 너무 부담되는 거야. 아~ 네, 뭐 해야 될까. 다행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다른 멤버들이 엄청 부담 가지더라고. 신동 형이 뭐 이렇게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 그 마이 나가는 거 걸고 다 했어. 막 이렇게 막 저는 근데 희철이 형 그거 웃겼어요. 형들 그 유 오랜만에 다시 해가지고 컴백쇼 메이크업 그대로 똑같이 하고 네. 맞아 너무 민망해서 막 네. 웃음참 흘리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아. 자. 자 이제 본격적인 추억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그 샤이니 데이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샤이니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키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저희의 사인 폴라로이드입니다. 네, 사인 폴라로이드. 놀라운 토요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 순간 TV 보는 이렇게 굳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 사인 폴라로이드는요 오늘 샤이니 데이를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신 샤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해 드릴 건데요. 응모 방법은 샤이니 데이가 모두 끝난 뒤에 리슨 안에 샤이니 월드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혜민이의 집을 자, 13주년 샤이니 데이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폴라로이드. 자, 샤이니 월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샤이니 월드 여러분 모두 샤이니 데이 끝까지 즐겁게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샤이니가 준비한 폴라로이드 사진도 꼭 당첨돼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샤이니 월드 함께하는 두 번째 순서. 크게 아주 재밌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3초 후 상황 맞히기. 오~ 네. 이거 재밌을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불꽃 카리스마민 오우가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초 후 상황 맞히기는요. 저희 샤이니 가문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나 투어만 한 게 아니라 예능도 했고 또 연기도 했고 오케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중에 딱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장면 후에 3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롯이 저희의 기억으로만 의존을 해서 맞추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내가 한 행동이고 뭐 내가 한 활동들이었지만 네. 사실 이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과연 또 우리 멤버들이 이거를 또 다 기억할지 샤이니 분들 중에 사실 기억력 하면은
키지 않나? 태민 씨 손 왜 들어요? 기억력 아, 하면은 아. 기억력이 이제 없기 때문에 아, 기억력이 없 기억력 하면 태민이 네. 이게 원래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인상에 남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키 씨가 기억력 되게 좋잖아요. 저는 옛날 일을 기억을 좀 네. 잘 하고 기억 잘하잖아.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뒤끝이 있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운했던 거 아직도 서운해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이 잘 추리를 해가지고 네네네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 내가 아는 이 멤버라면 여기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지. 네. 그걸 추리를 해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세요.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 혼술 남녀의 아, 네,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좀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키 씨는 기억나세요? 전 기억나죠. 이후에 이제 본인이 했던 그 멘트, 대사. 대사가 중요한 거죠. 상황이 대사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대사가 중요해요. 오케이. 야, 대사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한번 일단 추측을 한번 해보고. 일단은 그 혼술남녀에서 이제 키군이 고시원에서 네. 고시생 역할이었잖아요. 사투리 썼었죠. 사투리도 썼고 네. 지금 보니까 라면을 딱 먹 뭔가 끓여서 지금 가는 분위기인데 저희 공명씨죠, 공명씨. 맞아요. 공명씨에게 과연 네. 뭐라고 돼? 약간 뭔가 사투리로 니 왜 뭐 혼자 먹나 뭐 이런 느낌인가? 왠지 그런 거. 사투리로 니 왜 혼자 먹나? 왠지 또 잠깐만. 1회? 근데 이게 잠깐만 진짜 완전 구체적으로 저걸 놓자마자 하는 대사예요? 아니면 저거 뒤에 나오는 중요한 대사예요? 오, 야 그게 두 개가 다 형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요게 말이죠? 네 일단 은혁이 형도 잘 몰라요. 아니야 내가 봤어요. 보셨어요? 놓고 나서 바로 한 대사예요. 놓고 나서 바로? 네 놓고 나서 바로 한 대사.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 그럼 이거 다 같이 맞춰야 돼요. 네네 다 같이 맞춰야 돼요. 뭐지? 근데 약간 왜 너 왜 먼저 먹어 이런 거야? 아 잠깐만 저걸 탁 넣으면서 야 네 먹다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피씨 아니에요. 자, 실패. 힌트가 있을까요? 혹시? 힌트 드릴게요. 힌트. 네. 일단은 확실히 사투리이긴 해요. 나 알 것 같아. 역할이니까요. 네. 욕은 아니죠. 욕은 욕이라기보다는 욕 같은 약간 조금 저 알 것 같아. 정답. 센 말이에요. 돌바람나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걸 대사로 쓰겠냐 내가. 그래도 TVN인데. 제가 뉘앙스로 한번 해드려. 연기 네. 뉘앙스. 네네네. 맞아 돌바람나. 꽤 길어요? 왜 혼자 먹노? 왜 혼자 먹노? 이미 내 접시가 있어 저기에. 아 그런가? 요 정도. 제가 왔어. 정확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먹노? 그런가? 빨리가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는 왜 이렇게 많이 지금 먹노? 아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굉장히 왜 이렇게 많이 먹노? 야 좀 정확한 대사를 한번 싹 한번 왜... 누가 쫓아오나? 연기 톤을 살려서. 아 이거 진짜...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 이 대사가 오늘 이 날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날과 관련. 생일인가? 기억났어요? 생일인가? 왜 이래 와이 처먹노? 누구 생일이가? 그니까 왜 이래 와이 처먹노? 네 생일이가 오늘 95% 왜 이래 와이 처먹노? 생일이가 96% 왜 이래 와이 처먹노? 생일잔치가 97% 네 생일잔치가 아니야? 생일파티가? 왜 이래 와이 처먹노? 네 생일파티가 네 생일바비가 지금 그 민호 씨랑 그게 오히려 105%야. 하우스 파티. 오히려 많이 처먹노 생일이가. 아, 파티 거의 다 왔어. 파티가 105%라 그랬어. 파티 생일 잠깐만. 앞에서부터 97%예요. 왜 처먹노? 오히려 많이 처먹노. 생일 파티가가 아니라 꼴 생파 하나. 뭐 오히려 많이 처먹노 생파 하나. 짜라! 생파 하나. 네. 저 기억난다. 정답은 이제 뭐 이래 많이 처먹노 생파 하나. 생파 하나. 생파 하나가 애드립이었어. 내가 만든 애드립이야. 애드립이었어? 네,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원래. 그래요? 네. 저 때도 맞아. 파네. 어, 저 때 생파 하나가 애드립이었어요. 오, 네. 요거 톤을 한번, 연기 톤을 한번 그때 느낌 딱 살려가지고 네. 우리 키씨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나올라나 모르겠네. 지금 너무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앞에 하정우 씨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래 많이 처먹노? 생파 하나! 어, 고급스러워진 거 치고 더 잘하시는데요? 그럼 나 쌍방떼기야! 아, 네, 지금 혹시 살아있네. 네. 자, 첫 번째 문제. 고급스러워져가지고. 너무 잘해. 네, 우리 키 씨가 맞췄습니다. 아. 네. 어, 뭐 본인 문제였는데 본인이 맞췄어요. 그러게요. 아. 네. 진짜 재밌다. 아.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태민 씨랑 관련된. 오, 태민. 네. 자, 태민 씨는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이 맞춰야 돼요.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뭐지? 바로 요 장면이에요. 어? 어, 이거 그거다. 샤이니 언어 멋진 날. 정말 어렵다. 이거는 뭘 상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그 태민 씨가 이제 제작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정말 없다. 아, 그런 거 보다. 혼잣말 비슷하게 제작진들에게 했던? 뭔가 네. 가방을 잃어버렸나 너가? 뭐 잃어버렸잖아. 여권? 뭔가 잃어버렸잖아, 저 때. 정신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뭐 물건을 잃어버려서, 정말 없다 한 다음에, 왜 안 챙겨주셨어요? 이런 느낌 아닐까? 아니야, 나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 그래? 자주 하는 말인데? 아, 나 알 것 같은데, 나 기억나. 근데 얘기해봐. 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뭐 기차 아니었나? 기차 네, 아니었죠? 기차인 것 같아요. 예. 알려주는 사람이? 돈을 환전해놓고 안 가져나오지 않았을까요? 뭘 잃어버렸었나 보다. 그래, 뭘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 사람이 없는 게 뭘 잃어버렸지. 이제 그 다음, 태민 씨가 지갑, 당황을 했어. 가방, 지갑,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아니. 전화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아, 우리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태민이에게는 흔히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네. 중간에 네. 이 탑승자가 티켓 구매자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 티켓이 없어졌어. 그래. 거기까지 맞아요. 오. 그래서 이제 태민이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 아, 아까 찢어버리지 말걸. 아니에요. 아, 아까 먹지 말걸.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태민이는 약간 이렇게 접근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그 검사하러 이제 오잖아요. 네. 지나다니면서. 그게 이제 올까봐 이제 조마조마한 거야.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계란 없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작진들한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발 좀 걸어줘. 아닙니다. 아, 티켓 좀 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닐까? 아까 검사했다고 얘기할까? 태민이 진짜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 넌 진짜 기억 못하는 거야? 이게 어디 갔지? 6글자. 6글자? 태민이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 할까요? 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태민이 성격이라면 과연 이런 티켓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냥 내릴까요? 네. 몰라, 모르겠을까. 물어봐요. 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 하다가 누가 가져온나? 특실에 몰래 타지 말걸. 아니요. 끝에가 물음표로 끝나요. 물음표? 티켓에 발이 달렸나? 다른 칸에 갈까요? 아니, 누가 가져갔나요? 비슷했다. 한 40%.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줘봐. 다른 칸에 갈까요? 다른 칸. 40%. 아니 한 50%. 50%? 네, 50% 왔어. 도망갈까요? 검표하는 사람이 이제 오기 직전에 그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다른 좌석 갈까? 다른 좌석 갈까? 아닙니다. 전화 이때 뭐 어디 갈까요? 맞아요. 어디 갈까요? 화장실 갈까요? 화장실 갈까요? 나 화장실 갈까요? 정답! 우와! 아, 기억 안 나요? 화장실 갈까요? 진짜로? 네. 그럼 그랬을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이거 지금 정답 나네. 영상을 보고 싶지만 사실 볼 수는 없고. 네. 네. 우리 또 많은 또 샤월 분들이 또 알았는데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화장실 갈까요? 네. 태민이 빼고 다 기억할 거예요, 아마. 네. 너무 웃기다. 화장실 갈까요?는 대박이다. 요게 이제 9년 전이에요. 네, 2013년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된 샤이니의 어느 멋진 날. 네. 네. 태민 씨가. 네, 티켓이 없어져가지고. 아, 그때 제작비 때문에 무임승차를 했었거든요.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이게 제작비를 좀 절감하고 저 무임승차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샤이니 이제 없어져가지고
화장실 갈까요? 너무 어이없어. 화장실 갈까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순수했다 진짜. 네. 맞네요. 나도 티켓 없어지면 화장실 갈까요? 할 것 같아. 그치? 기발하네요 근데. 근데 화장실 왜 갈까요? 없어졌을까? 네. 모르지 뭐. 너만 알지. 대단스럽다. 자 다음 질문은 자 민호입니다. 민호. 네. 민호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민호. 이거 그거 나 SNS. 맞아요. 민호 알 것 같아. SNL 요 코너 이름이 이제 중2병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기억하거든요. 대사가 좀 길어요, 근데. 네. 네. 아니 뭐 나오자마자의 행동인지, 아니면 뭐 중간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중간에 일단 제가 이게 등장이 제가 저기 뒤에 있는 냉장고에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냉장고에서 나와서 아니 그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 그렇죠. 나르샤 누나가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세윤이 형이 저희 첫째고 이제 제가 막내고 그래서 온유 형, 종현이 형 이렇게 셋이 했는데 그때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제가 있어서 너 여기 왜 여기 있어? 제가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뜨거워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맞아요. 뭔가 그 답답한 마음을 이제 뭔가 대사로 이제 길게 풀어냈어요. 오케이 지금 댓글 보면서 정답 찾는 거예요. 알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무슨 막 무슨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막 그런 거 아닌가? 교복이라는 제수복을 입고 맞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는 길로 가고 있어요. 네.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뜨거. 아닙니다. 그게 나오면서 그걸 해. 근데 이거 나온 후인데 불꽃 카리스마 민호 우리 민호가 불꽃 카리스마 약간 이렇게 눈빛 불꽃 탁 하면서 허허허허 허허허허 그러면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허허허허허 너무 허허허허허 그래 그 맞네 그 학교라는 이거 학교 가기 싫어. 제가 너무 뜨거워요. 그거 이거는 좀 길어요. 저기 교복이라는 타짜 짝기. 네. 아무튼 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이거 아니야? 정확한 대사는 무섭고 아무튼 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눈의 사상 똑바로 얘기하는 정부 제도적으로 요거는 비슷하게 한이라도 맞추면 인정해드리겠 학교라는 감옥에서 교복이라는 제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95% 프로. 이런 거네. 95%. 민호 씨 기억나요? 근데 정확히 대사는 잘 기억이 안 나.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못 맞출 것 같아. 이거 못 맞출 것 같아. 정확하게 길게 맞추는 건 못 맞출 것 같고. 교복이라는 뭐 제수복을 입고 졸업이라는 석방은 기다릴 순 없어요. 비슷한데.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민호 씨가 대사 한번 해 주세요. 네네. 요거 민호 씨가 뭐였지? 싫어.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찐텐으로 해야지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리기엔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이런 느낌. 맞아요. 요 SNL도 참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샤이니가 이렇게 웃긴 줄 몰랐다. 뭐 많은 또 반응이 있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뭐 그때. 어떤 뭐 코너라든가 이거 저는 이 중2병 이 형제들 제일 재밌었고 맞아요 생방이었잖아요 또 이거 생방으로 했고 은규도 생방에서 은규도 기억나고 미쳐버리겠다 또 우리 뭐 했지? 은규 SNL에서 막 기억나는 거 은규 그 강유미 누나랑 막 말도 안 되는 일본어 하면서 싸우는 것도 있었고 저 막 맞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았는데 그러니까. 또 뭐 했지? 뭐 5년, 6년 전이라 딱히 그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먹는 것도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진짜 SNL 하면은 동엽 선배 역할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네네네네 그래 그거 했네 우리 그 막 광고 따라해서 우리 셋이 그거 있잖아 별이 6개 6개? 장수돌침대 그러니까 레전드 영상이 너무 많아 네 맞아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온유 씨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요겁니다. 태양의 후예. 이게 뭘까? 태양의 후예죠. 태양의 후예. 영상 통화네 영상 통화. 눈빛이 약간 글썽인 글썽인데. 걸 보니까. 네. 그 제가요 데이터가 없어서요. 곧 끊길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톤이에요. 톤은 약간... 맞아. 뭐지? 저게 상황이 지진이 났을 때인가? 지진이 났다고?
지진이 나요. 그게 맞아. 다친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연락이 안 됐던 거 아니야? 아마 영상 통화면은 네. 그 아내분으로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연락을 한 걸 거거든요. 어디 다친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이제 송중기 씨랑 예. 송중기 씨랑 이제 영상 통화하는 내용인데 아? 맞죠? 돌아온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 송혜교 씨, 송혜교 씨, 아. 송혜교 씨랑 이제 영상 통화. 네. 예. 반지 잃어버렸어요. 자, 송혜교 씨와 누가 있었을까요? 네. 중기 형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놀란 거야. 그쵸? 아, 네. 귀신! 아, 네, 맞아. 귀신인 줄 알았어. 오, 맞아요. 맞아. 귀신인 줄 알고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귀신인 줄 알고 저 뒤에 귀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느낌. 맞아. 맞아요. 대사를 정확히 기억해봐요. 기억이 안 나요, 대사. 야, 지금 아예 기억 못하는데. 이치훈 선생님. 그리고 또 길어, 이게 또. 아, 왜 이렇게 긴 거를 준비하셨대? 그러니까. 네. 아. 송기 씨가 죽은 줄 알고. 네. 귀신인 줄 알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송혜교 선배님한테 뭐,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했구나. 소금을 던지세요. 소금을 던지세요. 팥을 던지세요. 아, 이거 아니야. 혹시 어깨가 무겁진 않으신가요? 누구야! 남의 몸에서 장난치지 마! 나와! 몇 살이야! 뭐 타고 왔어! 나와! 남의 몸에서 장난치지 마! 제가 이제 예능 잘해 이런 거 잘 살려. 누구야? 맛있게 살려. 온유 기억 안 나요, 요 장면? 와, 저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아, 요거는 이제 줄 수가 없네. 네. 그러면 대사를 또 한번 앞에 세 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앞에 세 줄? 네, 읽어주세요. 선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 맞아.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해요. 그래도 기억 안 나? 뒤에 있어요. 실패! 아, 이거 기억을 못하네. 실패! 아, 이거 한번 대사를 띄워드릴게요. 우리 네. 온유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 네. 아, 이 대사였어요. 아, 그때 느낌 딱 살려가지고 영상 통화하는 느낌으로. 선배,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이승에 미련 두지 않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 드라마 멤버들 봤어요? 봤죠. 네. 봤는데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태민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솔직히 봤어, 안 봤어요? 1화는 봤어요. 기억나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진짜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는 거야? 아니면 뭐 멤버를 하는 거 아예 자체를 아직 멤버를 하는 거 자체를 이제 안 보는 거야? 뭐예요? 진짜. 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멤버들 거는 다 1화는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내 1화는 봤는데 이거 1화에 나오는 게 이거 완전 절대 완전 후반에. 아니 샤이니홀드는 다 맞췄나 봐. 샤이니는 다 댓글에 샤이니는 다 모르고 샤이니 월드만 다 아는 퀴즈쇼. 지금 다 답답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미안해.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저희만 몰라요 항상. 네. 네.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자 이렇게 뭐 샤이니 추억 토크는 사실 뭐 파면 팔수록. 1회에 형이 안 나오잖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1회에 나오는 건데. 아니야. 맞아. 2회까지 봤어. 그럼 나 맞네요. 아니 나 매니저 형들하고 같이 봤어요. 회사에서 봤어 내 기억이. 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끝이 안 나네요. 네. 자꾸 처지네요. 너무 모르니까 자꾸 처지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 여행으로 여러분 한번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요. 또 아기 샤월들은 뭐 몰랐던 거를 또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제 팬분들도 재밌게 이 시간을 즐겨주신 거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자. 프롬프트를 막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밑에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댓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댓글을 한번 좀 읽고 갈게요. 댓글을 좀 읽어주시죠. 민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니야 뭐 당연히 나가타도 기억 못해. 1화에 진기 안 나오는데. 그래 뭘 본 거예요 그럼? 그럼 태민 집에서 뭐 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해. 집에서 도대체 아 제가 가봤더니 태민이는 그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요새 좀 다큐멘터리를 봐? 봐.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했는데 환경 문제 얘기해주고 어느 부분이 관심이 많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키가 혼내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다큐멘터리 얘기해가지고 하던 게임도 껐는데 갑자기 다큐멘터리 얘기해가지고 양자역학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거 봐요 요새 태민이? 네. 네 약간 저는 그럼 그거 재밌게 우리 샤원한테도 좀 얘기해줘. 아니요 안그래도 너무 주관적인 네. 얘기라 들어줄 네. 수가 없어요. 아, 로딕이 혼났어요. 태민한테도 혼났어요. 재밌게 한번 해봐. 재밌게 재밌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괜찮았는데 뭐 하나만 요 최근에 봤던 그러니까, 거 뭐예요? 아니 뭐 플라스틱 저희가 네. 종이 빨대를 많이 써요. 얘기하지 마. 알았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렇게 환경 문제 건데 되게 주관적인 문제예요. 중요하죠 사실. 네, 중요한데 네. 어느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게 네. 많아가지고 항상 네.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이목을 끌고 너 얘기를 하지 말아라. 혜민은 이제 신난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이거 보고 이거 형들한테 말해줘야지. 네. 하나의 정보가 네. 들어왔으니까. 스태프들한테 네. 말해주면 좋아하겠지. 아이고. 네. 자. 팬분들도 자, 이 시간 또 재밌게 즐겨주고 계신데 아, 댓글들 뭐 더 안 읽어도 괜찮겠죠? 네. 자, 샤이니 하면 또 음악적인 얘기를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샤이니 앨범은 타이틀곡은 물론이고 이 수록곡들까지 빠짐없이 노래가 다 그렇게 명곡이다, 명반이다 네. 이렇게 소문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한 순서 바로 샤 카운트 다운입니다. 샤 카운트 다운. 이 코너는 또 우리 키 씨가 또 엠카 네, 또 MC였잖아요. 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뭐 당연히 저희 수록곡에 자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희 샤이니의 수록곡들 중 타이틀곡을 제외하면 무려 113곡의 와. 수록곡을 우리 그렇게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일본 곡까지 하면 더 많겠다. 일본 곡까지 하면 더 많겠다. 네. 네 113곡의 수록곡들을 샤이니 월드가 직접 투표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투표를 많이 받았을지 저도 궁금한데 또 그때 제가 또 이 곡 설명을 들으면 잘 맞출 자신이 있죠. 아 그러니까. 네. 키시가 또 이런 거에 또 강하잖아요. 놀토인. 음악적 토인. 놀토인은 좀 토인이죠. 토인은 좀 그렇지 않나. 놀토인. 토인. 네, 놀토인. 네, 네. 요새 무대보다 네. 그 분장에 더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 메이크업 네. 아주 뭐 열심히 하더라고. 네. 네. 네네네. 그럼요. 그런 네. 거에 또 이렇게 집중도를 네. 높여야 또 네. 사람들이 또 편이죠. 어색하게 안 한다고. 네. 우리 그래서 이 샤월 분들께서 사실 이 투표를 하면서. 하소연을 그렇게 했대요. 아니 명곡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뽑냐? 저희도 어떻게 세 곡만 뽑냐? 항상 하소연을 어려워요.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 샤이니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떤 곡들이 나올 것 같은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재현이요. 방백? 방백. 에이. 방백. 재현. 방백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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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그. 뭔가 발라드 곡이 있을 것 같고 너와 나의 거리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콘서트 때 좀 무대가 좀 기억에 남는 무대들 오프닝 그렇죠, 무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좀 히치하이킹 네. 히치하이킹 뭐 스포일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맞아요, 기억에 맞아요. 남아요 네. 또 너무 많은 곡들이 또 있죠 오니 씨는 또 어떤 Love 곡들이 생각나요? 저는 조금 잔잔했던 곡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 아까 저는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방백이라든가 네, 이제 재현 뭐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자 지금 뭐 샤이니 분들도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맞추기 전에 네. 우리 샤월의 선택을 받은 6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공개를 해주시나요? 네. 6위부터 10위까지를 오케이.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네. 이것도 맞춰보고 싶다. 1위부터 5위까지를 저희가 맞춰보는 걸로 갈게요. 히치하이킹 있을 것 같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뭐야, 방백 그렇게 나왔다. 아, 소녀 만나다. 자, 10위. 아, 나 이거 좋아해. 소녀를 만나다. 네. 네. 이거 한번 곡 소개를 조금 살짝 한번 해줘볼까요? 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때 그 시절 첫사랑이 떠오르는 향수 같은 노래. 그렇죠. 이거 저희 대표님이 작곡하는 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픈 사랑 이야기. 이거 콘서트에서 제가 또 혼자 한번 불러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저의 또 최애곡. 아무 고민 없이 택할 수 있을 정도의 명곡. 나는 우리 샤이니 수록곡 다섯 곡 뽑으라면 나는 이거 들어갈 것 같아. 그럼 혜민이가 그럼 살짝 불러주세요. 소녀 만나다. 소녀가 뭐냐? 소녀가 소녀를 만나. 좋아하는 곡이라고. 사랑이 이제 시작돼.
말했어. 실패. 아, 그대를 보냈고 아 사랑이 또 시작돼. 그대를 전하는 어린 맘조차 날 알지 못하고. 2009년도 수록곡이라 너무 오래됐어요. 네네, 너무 오래. 어제 우리 또 샤이니 월드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어드바이스 가사도 겨우 외웠어요. 그래. 네.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다른 게 있네. 이렇게 날라가요. 어드바이스는 명가사는 거지. 게리. 아 역시. 가라게리 좋았어요. 가라게리. 가라. 게리. 논대기리. 너무 좋아요. 논대기리. 자 9위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네. 많은 분들이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 맞아요. 네, 샤이니와 함께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길을 끝없이 달리는 그런 기분. 이거는 네. 콘서트 오프닝 곡. 그렇죠. 현장형 네. 노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도 콘서트에서 들어야. 콘서트형. 같이 하이킹이라고 얘기해 주는구나. 같이 하이킹 듣고 심장 뛰는 날이 다시 오길. 아, 그러니까. 아 저희도 콘서트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곡을 들으면 이제 콘서트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네. 곡이죠. 네. 그리고 8위. 오드 아이 정규 4집 오드 앨범의 그 아이덴티티 그 자체다. 네. 네, 목소리만으로 모든 걸 표현해내는 샤이니 보컬의 정수. 아. 샤이니만 할 수 있고 샤이니여서 완성해낸 곡. 개성과 조화의 공존. 아. 저희가 뷰 활동할 때 네. 커플곡이었어요. 오드 아이가 알고 있을 키가 아니 삐지예요. 삐지구나. 계속 깔아주세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더 저희 샤이니 월드 분들이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 7위는요 Love Sick. 바뀌었어. 네. 2008년에 샤이니를 기억하고 있는 모두가 가슴 설레어할 미친 서사. Shiny's back. 짝사랑인 줄 알았던 첫사랑에게 7년 만에 고백받는 것 같은 기분. 7년간 한결 같았던 샤이니의 순애부. 우리도 변함없이 널 사랑해. 여전히 내 삶의 everything. 삐지가 조금 커요. 오케이. 아, 볼륨 조절도 가능하네요. 네, 전 코러스를 해가지고. 자, 6위. 방백. 나왔네요. 방백. 에, 두근거리는 멜로디 안에 숨은 가수가 반전 있는 곡. 아, 요것도 한번 살짝 들려줘요. 방백도. 방백 저희가 뭐 준비되어 있는데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제대로. 네, 제대로. 아. 자, 그러면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순위를 맞추면 돼요. 궁금하다. 네. 약간 프리즘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프리즘 있을 것 같은데, 프리즘? 아. 근데 요 판넬을 너무 막 자세히 보진 말아주세요. 아, 빛이 시스루인가요? 시스루더라고. 아~ 제가 그 살짝 봤는데 네. 카메라에는 안 비쳐 보이는데 요게 이거 보면... 방송쟁이들은 제대로 안 봐주는 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몰라야지. 흐린 눈으로 보세요. 흐린 눈으로. 네. 어, 진짜 프리즘 있네. 아이씨. 민아, 이렇게 할 거야? 어, 아니 몰랐어요. 이렇게 할 거야? 어. 알았어, 안 했지. 난 뭐 안 보이는 줄 알아? 자. 한번 맞춰보죠. 자, 5위부터 한번 맞춰볼 텐데 제가 그 곡 설명을 한번 아, 네네. 요거만 보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네네네, 오케이. 서정적이라는 단어를 노래로 바꿔놓으면 단연 이 곡이 아닐까. 말해 뭐해, 이 노래만 들으면 이 노래만 들으면 사막에도 비가 내린다. 사막에도? 비 오는 날 들으면 바로 드라마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알 것 같다. 이건 무조건 투명우산이죠. 투명우산인 것 같은데? 에이, 정답 링딩동. 링딩동 무조건이죠. 아, 링딩동 타이틀이구나. 비 오는 날은 링딩동이죠. 빗속 뉴욕. 빗속 뉴욕? 어, 빗속 뉴욕도 있고 어. 어, 초록비. 정답 태민 헤븐. 헤븐. 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보죠. 아, 설마 네. 투명우산은 아니겠지. 설마. 투명우산! 와, 투명우산이네. 땅을 위로 걸음이 걸음 아니고 막지 못한 느리고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린 투명한 눈깔에 잊지 못할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없는 걸 믿을 수 없는 결과. 아, 불 수 없는 경우가. 또 샤워분들이 비 오는 날에는 이 노래를 꼭 아. 네, 챙겨 듣는다고 해요. 네. 멤버분들 사실 이렇게 비 오는 날 좋아하는 멤버가 또 있나요 혹시? 어떻게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형 좋아하죠. 저 좋아했었죠. 아, 아 왜? 과거 형이요? 네, 비는 네. 일 안 하는 날 올 때가 기분이 아. 최고. 주로 이제 뭐 해요? 비 오는 날 어떻게 보내요? 좀? 전 통창이거든요, 집이. 큰 창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커피 한잔 해놓고 커피 너무 좋다. 네, 그냥 이렇게 다
많이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저는 창문을 여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 환기. 비 오는 날 보통 창문 닫지 않아요? 비가 다 들어올 텐데. 아니 근데 이렇게 열려서 괜찮아요. 아, 안 들어오겠구나. 안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이게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요새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공기가 너무 깨끗해져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 오히려 문을 열어놓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환기되고 비냄새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비냄새. 야, 남다르네, 역시, 태민이도. 진짜, 나만 그래?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놓은 태민이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네. 자, 4위. 4위의 설명을 쫙 들어보면, 정신 놓고 계속 듣게 되는 노래. 슬픔과 동시에 치유를 주고, 민호 말대로 가사를 곱씹어보게 되는 곡. 없는 구남친이 지독하게 그리워지고, 없는 사연도 생기는 가사와 음색이라고 이렇게 곡 설명을 달아주셨어요. 뭘까? 자, 과연 볼까요? 자, 이제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네, 여러분의 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 맞추시는 분들께 제 사인 CD를 오! 갖고 혹시 그 하우스 파티인가요? 하우스 파티! 하우스 파티! DN으로 주세요. DN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네. 1위 하는 분들께 DN이 이제 곧 나올 신보를 그러면 오! 네. 어?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아니면 1위 맞추면 네. 스포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스포 기회? 네, 타이틀곡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고 막 이런. 아, 제 곡을? 네. 심지어 타이틀곡이 아직 안 나왔는데 기회는 드릴게요. 네, 네 그냥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정답. 네. 떠나지 못해. 떠나지 못해? 어? 왜요, 왜요? 그냥 저희가 네. 아주 지독하게 슬픈 노래가 몇 개 없는데 네. 왠지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그 지독하게 슬픈 노래 몇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떠나지 못해는 아닙니다. 아, 떠나지 못해 아니에요. 내 민호 말대로 가사를 그러니까 민호가 알 것 같은데 뭐. 잠꼬대? 아니 뭐 아니 민호 형의 가사 같은 자리 아니야? 같은 자리? 같은 자리? 아 2부 자리? 왜 같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굳이 제 설명이 들어왔으니까 가장 좀 좋아하는 노래예요? 최애 곡이 제가 작사를 했어요. 아 작사 곡이라서 그래서 정답이죠. 난 천칭 자리인데 정답은 아니고 무슨 자리? 정답. 형 나랑 잘 맞아. 정답. 정답이요? 정답. 아! 같은 자리. 마지막에 뭐 말 씹냐 뭐 이런 왜 말 씹냐 영어예요 영어 아 영어였어요? The nice 아 나도 이런 느낌 왜 말 씹냐 아 진짜 그렇게 들린다 야 세인냐가 아 씹냐 이렇게 씹네요 아 그래서 아시나라 약간 좀 화가 났구나 말 씹은 기분 나쁘지 아 민호 요거 이렇게 가사 쓸 때 약간 좀 어떤 감성이었어요? 이거 가사 쓸 때. 아, 이때 사실 네. 가사가, 아니, 그러니까 곡 자체가 조금 무거워서 슬프게밖에 좀 안 써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 데모에도 좀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살려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엄청 많이 생각하면서 썼어요. 주로 뭐 어디 뭐 산에 갔었어요? 아니면 뭐 어디 뭐 바다에 갔었어요? 이렇게 뭐. 강에 가셨습니다. 네. 아, 받아주네. 민물. 네. 민물 보면서. 와, 네. 아. 한참 생각했는데 민물이 살렸네. 야. 한참 생각했는데 민물이 살렸어. 야, 아니, 바다와 산이 나왔는데 뭘 해야 돼요? 강을 했거든. 강 간데 민물이 살렸어. 민물이 살렸어. 근데 민물이. 진짜 강 보면서 쓴 거 아니야? 그래. 그건 맞지. 베스가 그러니까. 살렸다, 베스가. 우리 민호는 민물을 맞아. 보면서 가슴했습니다. 예. 자, 3위 갑니다. 3위. 샤이니의 겨울 버전 뷰. 아, 네, 샤이니만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청량한 노래.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네, 노래도 좋은데 멤버 전원이 후렴구 부르기. 샤부심 풀충전. 네, 타이틀곡으로 써도 손색 없을 정도로 세련됨. 샤부심 풀충전 아닌가요? 그 어떤 그 네, 풀충전. 풍충전이라고 그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그런 걸 짚어. 그 어떤 표정 그 어떤 빛의 언어도 이거 아니야? 뭐죠? 자, 제목? 아, 통짜로 이렇게 프리즘? 나눠서 불렀던 그게 있는데 프리즘 아닌가? 프리즘? 이거? 왜요? 정답 프리즘 부제 PRISM
저희는 부제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정답!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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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선생님이 좋아하시잖아, SM. 보여줘 보이지 않던 날오야 프리즘 방금 누가 맞췄죠 방금? 키가 맞췄나? 네네 제가 맞춘 셈이죠 사인 CD를 네.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번 맞출 거야 네. 좋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급하게 맞췄으니까 좀 네. 썰을 길게 풀어붙는 걸로 좋아요 해가지고. 자 프리즘 한번 썰을 풀어주시죠 아 프리즘이 원래 클라이막스가 없었어요 오 네네네 그 반주만 있다가 뚜뚜뚜뚜뚜뚜뚜 이것만 있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이제 종현 씨가 뭔가 아쉽다 본인이 그 부분을 채워보겠다라며 이제 그 DJ 형이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을 본인이 만들어 온 거죠. 오, 네. 그래서 타이틀로 이렇게 견주었던 노래인데 그 더 컨셉티브한 원오버원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프리즘을 같이 이렇게 좀 힘 있는 곡으로 같이 선보이자 해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노래라서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또 팬분들께서 노출이 없어도 이렇게 섹시합니다를 알려준 노래. 오. 네, 샤이니만의 네. 섹시함을 볼 수 있는 노래. 그때 우리는 참 노출이 아 민호 좀 한다. 민호는 섹시해 하면서 약간 좀 저는 아, 시원하게 하죠.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좀 하고 가리고 있다가 한 번 할 때 그냥 시원하게. 네. 네. 근데 약간 또 섹시한 컨셉을 또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 약간 옛날에는 근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살이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뭐가 살이 보이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네.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네. 맞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네. 단추도 하나 더 잠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걸 궁금해 하시네요. 5인 전원 후렴의 샤부심을 느끼는 이제. 그렇죠. 우리 샤월들이 많다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비하인드가 있나? 이게 파트 분배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어떻게 해서 이게 5인 전원이 이게 뭐 후렴을 이게 일단은 종현이 형이 그 작곡을 했기 때문에 좀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고 파트에도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에 제가 이제 계속 그 더블링처럼 이제 랩을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게 좀 많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녹음하다가 하면서 좀 만들어졌거든요. 즉흥적으로? 네, 약간 몇 개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좀 후렴에 더 파트가 생겨서 땡큐? 땡큐. 고마워. 맞아. 고맙죠. 아, 이게 후렴 반반씩 부르고 막 그랬다. 네. 이게 뭐 그냥 되게 캐주얼해요. 이유는 그냥 단체로 하기보다는 개인이 불렀을 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노래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은 가수인데요. 샤이니 월드가 뽑은 샤이니 수록 명곡 2위. 2위. 자, 2위 갑니다. 자, 2위. 혼주도 싸비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이며 현재 진행형인 추억상자 같은 노래 샤이니와 샤이니 월드의 연결고리 같은 곡 그래도 네 곁에는 내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위안을 얻곤 합니다 내 곁에만 있어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지금 늘 그 자리에 아니면 늘 그 자리에.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엔 끈이 있어 너와 나의 거리? 네 늘 그 자리에요 아니야, 너의 노래가 돼요 아니야 너와 나의 거리야 너와 나의 거리 너의 노래가 너의 돼요. 노래가 돼요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오늘은 유 내 곁에만 유 아니면 다 틀렸어요 오? 오 진짜요 다 틀렸어요 와다 네 여러분 다 틀렸어요 큰일났어요 What happened 와다 난리예요 난리났어 우리 샤이니월드 맞추고 있나 늘 그 자리에가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너나고도 아니야 아 메리우 났어요? 나는 지금 나는 태민이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줄 알고 지금 왜요? 너무 크게 나 메리우! 메리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지 했는데 메리우가 아닙니다 메리우 아, 진짜 대박이다 메리우! 아니 나 좀 너 메리우! 아이고 아유 메리우! 아이고 괜찮아 유 메리우 아니에요 어? 근데 추억 상자 같은 노래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나? 오르골?
오르골은 2위까지 하기에는 조금 약한데. 위안을 얻는데 위안. 아 위안을 얻어요. 샤이니와 샤이니 월드의 개연. 아니 태민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태민이가 말했듯 샤이니만의 엔딩 노래라는 느낌. 재현. 재현이네. 재현? 네. 전 빈칸 부재 카인드. 빈칸 부재 카인드. 네. 나머지 멤버들은 재현? 잠깐만 내가 얘기했다고? 잠깐 뭐라 그랬대요? 샤이니만의 엔딩 노래라는 느낌이라 이 느낌이다. 이런 빈칸이다. 아니야 재현이야 이거는. 재현. 아 근데 네. 추억상 추억상. 재현 될 거야. 빈칸 재현 민호는. 너무 어렵다. 저도, 빈칸 앞으로의 그거잖아. 아 저도 재현으로 갈게요. 재현. 네. 오늘은요? 저는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좋아하는 곡이에요. 재현이야 재현. 이 중에 정답이 앵콜이.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야, 화장을 하고 오면 대박이야, 형. 형 화장을 하고 온 것보다. 응? 정답은 와, 재현. 1위 너무 궁금하죠. 나 1등 벌써 알아. 어? 야, 1위를 맞춘 분께는 이제 슈퍼주니어 DNA 앞으로 나올 신보. 네, 스포 기회를 기회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동해왕이랑 은혁이 네. 계속 물어봐야겠다. 머리 스타일이라도 먼저 얘기할 거야. 오케이.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거지. 자, 1위. 자, 힌트를 볼게요. 힌트입니다. 아니 이게 2위면 1위가. 자, 이 노래는 반드시 무대가 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무대가 없었구나. 샤월이 아닌 친구들도 이 노래 무대만큼은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Because this song is masterpiece. Masterpiece. 네. 오, 약간 masterpiece. 이렇게. 유이사님 느낌이. 네. Masterpiece. 왠지 남미 쪽의 느낌이 보일 수도 아닐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예, 네, 비출 수도 있으니까. 남미? 어. 남미곡. 태민이가 봤네. 어, 타이틀곡. 어, 너 봤지? 아니? 태민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세뇨리따! 힌트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힌트? 무대? 힌트? 네. 아, 몸! 이 네. 노래에 코멘트를 달린 우리 아,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어? 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가사를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기범 오빠의 물 흐르는 듯한 이 버터 발음과 진기 오빠의 꼭꼭 씹어 먹는 듯한 발음의 대비가 재미있게 들렸던 곡. 에? 알지 그러면. 영어. 동콜미? 동콜미 타이틀이니까. 영어 노래. 아 이것도 아는데 피해가기도 참 힘들다. 뭘로 채워야 되냐 이 시간에. 뭘로 채워야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얘기하자. 다 같이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할 것 같으면 하나 둘 왜? 그냥 뚝딱 한번 그렇게 외쳐요 네. 그러면 얘기해봅시다. 네. 네. 하나 둘 셋 바디 리듬 바디 리듬 원 바디 리듬 과연 바디 리듬 Come and follow my 바디 리듬 정답. Come and follow my body rhythm 달콤한 애석닦고 춤을 추면 돼 지금 on my mind Come and follow my body rhythm 따라와 봐 있잖아 give up 운영 바디 마지막에 딱이네 그거 바디 야 요거는 많은 분들이 또 무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대로 보고 싶다 네.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번 그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볼 수 있어요? 아, 아니 네. 얼마 전에 했는데 저희가 네 볼 수 그 없어요 많은 수록곡들 했는데 딱 요 곡을 안 했거든요 저희가 왜요? 왜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무대는 좀 잘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네 정말 너무 네. 아쉬워요 저희도 아쉬웠죠 항상 시간과 네. 돈이 문제예요 야 그리고 나는 샤이니가 야 DNA 신보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줄 몰랐네
넷이서 다 같이 맞췄어요, 이거를. 네, 그럼요. 넷이서. 저희 한 명씩 그럼 다 수포의 기회가 있는 거죠. 야, 넷이는 저희 세대 이후로 신보라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 맞네. 그거 신보, 옛날에 신보. 신나라 레코드 가면 이번 야, 신보. 2주의 신보 이런 거 신보. 코너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 나온 신보. 신보라고 네. 잘 안 하죠. 네, 신보. 야, 요거를 우리 네 분이서 다 같이 맞춰주셨어요. 신보. 야, 바디리듬 멤버들도 참 또 무대에서 하고 싶은 네. 또 그런 곡 중에 한 곡이죠. 네. 네. 잘 만들고 싶어서 정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조심스레 예측을 해봤는데 네. 이게 요새 예전에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곡도 아는데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 옛날 곡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 게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거 좀 최근 노래거든요.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거 1위 곡이니까 이걸 하죠. 그 태민이가 대표로. 요 곡의 이제 안무를 즉흥으로서 한번 짜보는 거예요. 바디 리듬? 예. 좋다. 음악 나오면 약간 그 느낌을 그냥 딱 듣고 바디 리듬.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야.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자, 요 바디 리듬 음악도 있어요. 한번. 바디 리듬. 예. 많은 분들이 무대 아, 뭐야, 이게. 바디 리듬. 아, 원트. 음악에 한번 해봐요, 음악에. 자. 음악 주세요. 어드바이스.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야, 좋다. 좋다! 야, 이거 불장난 댄스다! 다 같이! 다 같이! 네,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아. 약간. 어, 야, 안무 좋네. 나 대리 왔다, 얘네. 간다. 네, 잘 가라. 대리, 한씨 여기요! 자, 언젠가는 또 이 무대를 우리 또 샤월 분들에게 네. 또 보여드리기. 아, 진짜 꼭 보여드리겠다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이렇게 준비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네. 제가 약속,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수록곡들, 명곡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또 신나하신 것 같은데 댓글들은 또 반응이 어떤가요? 그냥 다들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키억으로 도배를. 네. 그 네. 시프트 어디 갔냐? 명곡이 네.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아니 어디 어떻게 골라? 홀주, 맞아. 사계한, 사계우 이런 것도 너와 나의 거리 왜 없냐? 샤이니 진짜 도른자들을 기범이 너무 귀여워. 도른자들 너무 뜨겁대요. 네. 태민이 머리 떼고 나서 인물이 없어졌네. 야 진짜로? 아니 뭘 진짜로야? 어. 확실히 그 이 너무 본인들이 이제 투표한 곡이 안 나와서 아쉬운 반응이 좀 맞네 있는 것 그게 그 멤버들 혹시 내 여기 안 나왔지만 내 최애곡은 뭐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시프트도 되게 좋아하고요. 시프트 켄지 씨 곡인데 네. 시프트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 또 뭐 있지? 저는 1집 진짜 좋아. 1집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아 맞아, 그거 좋아. 막 잠꼬대. 아 진짜 좋아. 이렇게 막 그리고 발라드. 그 옛날에 우리 그 노래 뭐지? 나 신기야. 사랑의 길. 사랑의 길. 그런데 그 1집 진짜 좋아. 러브 웨이. 그거 텐더 러브 샘플링 한 건데 노래 진짜 좋거든요. 그냥 요즘에는 옛날 거 들으면 벅차서 못 듣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네. 네. 있어. 옛날 어떤 그 감성이 또 그때 막 공기라든가 약간 그런 거 다 떠오르기도 하고. 네. 밤새서 녹음하고 이랬을 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우리 그때 녹음할 때 항상 녹음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 내 졸면 안 되고. 아, 그 그러니까 녹음 그 부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밖에서 기사님 뒤에. 아, 거기서 스튜디오에서 네,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맞아요. 네. 그 네.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수록곡 중에 그냥 딱 들은 생각인데 YOU라고 아, 링딩동 맞아. 앨범에 미니 앨범에 아까 네. 얘기했던 You Year of Us라고 있는데 그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무대에서 한 적이 있나? 없어. 나 내가 혼자 있었어. 팬미팅 때. 알아요 그거. 아, 그거. 나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본인이... 아니 우리 옛날에 어디서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라디오에서 했었죠. Nothing can stop me from loving you. 라디오에서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노래도 있고 네. 너무 저희 많아가지고 많죠 많아요. 네. 네. 또 우리 샤월 분들도 사실 이렇게 콘서트에서 못 봤던 곡들을 또 굉장히 또 보고 싶어 하고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가 네. 진짜 많은 걸 했는데 주니어 형들이랑 한 게 한 곡밖에 없네요. 미라클? 우리랑? 힐사이드 휴게소.
야, 그게 Seaside you get so 있잖아요. 그 SM 타운에서. 네. SM 타운. 그때까지 아. 그게 마지막 SM 타운 여름 앨범.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우리 형들이 한 게 곱밖에 없네. 차들은 칭칭 달려 달려. 랄랄랄랄랄라. 라디오 붕붕 컴온 컴온. 너무 멋있어. 저 휴 get so. 맞아요. 너무 멋있어. Seaside you get so. 어,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 요즘 왜 우리 그런 걸 안 하지? 그러니까요. 같이 뭔가를 딱 해서 하면 참 재밌었는데. 형들이랑 해야 되는데. 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또 앞에 또 하나씩 영어 이름 딱, 네. 영어 제목 하나씩 딱 읽어주고. S, 네. J, N, Shiny, I, N. 그 이름도 한 명씩 딱 불러줘야 되죠. Kevin, Kevin, Won You, Billy. 그런 거를 참 좋아하셔. 그리고 또 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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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SMP를 또 한번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 약간 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차에서 오는 내내 오늘 이렇게 셋이 차를 타고 왔는데 좀 막혔잖아요. 그 이제 유리사님 노래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다시 해보고 싶고. 네. 뭐야? 1억, 1억. 오, 오. 나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하트, 우리 좋아요 하트 수가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아, 우리 샤월 분들 지금 손가락이 지금 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많이 눌러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자, 이쯤에서 이제 샤이니 월드 여러분이 꼭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샤이니의 다음 활동 계획에 대해서 팬분들이 또 너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오. 어... 앞으로 뭐, 샤이니의 어떤 활동들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희는 뭐, 형태가 많이 바뀌진 않겠죠. 네네네. 너무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뭐, 앨범을 낸다던가 이런 말씀, 구체적인 상황은 뭐,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형태나 형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키 씨는 뭐, 개인적으로 또 다음 분장 예약이 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혹시? 아, 분장은 되도록이면 이제, 기영이가 너무 세서가지고,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또, 뭔가 이미지가 고정적이다 싶을 때 또 이렇게 한번 그 킹콩부에서 고질라가 개봉했더라고요. 어야! 네, 그거 하나 가는 거예요? 네, 하나로 또 할 거예요. 와, 과연 킹콩일지 고질라일지. 그러게요. 근데 또 번외로 그 안에서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또 다른 또 임팩트 있는 영화가 개봉하면 또 그거 그거의 나왔잖아요. 대세를. 크루엘라? 마블? 나는 샤이니 하면 사실 할로윈 때 항상 이렇게 또 되게 진심으로 분장했었던 거. 여기 진심인 분 여기 있죠. 아, 나 또 다 근데 다 한 번도 그것도 내가 시작한 거야. 한 번도 1등 못 하지 않았어요? 했죠, 했죠. 볼드모트 했잖아. 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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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이다. 단체 분장. 기영이 해준 분장팀 쌤이 그 볼드모트 해준 분이야. 아, 그래요? 아, 와, 근데 형 기영이 했었어도 1등 했겠다. 그치. 괜히 깔롱 부려가지고. 자, 샤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이제 또 앞으로도 차츰차츰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네, 남은 2021년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시잖아요. 자, 그럼 샤이니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샤이니 월드가 힘내라는 의미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이런 거 감동적인데. 샤이니 월드에게 샤이니란 너무한 존재이다. 청춘을 나누며 함께 자라온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존재다. 너무 사랑해, 샤이니.
교배 청가진 줄. 샤이니 월드에게 샤이니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존재이다. 종교이자 생명이다. 요즘 친구들은 저런 걸 참 잘 만들어. 모든 대답은 참 밖에 낡은 햇살 같은 존재다. 첫사랑 그리고 평생 사랑 한 존재다. 파란 아니야? 아, 우리 샤이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응원하는 네. 샤이니 월드의 진심이 이렇게 고스란히 또 느껴지는 따뜻한 네네네네. 메시지 영상이었는데 이런 거 참 만들어 주시는 거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들죠.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무대에서 팬미팅 하거나 무대를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바로 앞에서 계시다가 이런 거 깜짝으로 틀어주시곤 하셨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자주 뵙고 이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영상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이 진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멤버들, 팬미팅은? 아, 네, 진짜 이렇게 늘 이런 이벤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자주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이런 소식을 이제 모집해요, 그러니까 샤이니에게 깜짝 이벤트를 모집해요라는 걸 어디서 하길래 저도 그걸 보고 싶네요. 그러게. 나도 여기 나도 항상 의아해. 진짜. 어. 그 공지를 이제 항상 샤이니 모르게 공지를 하는 거죠, 항상. 어떻게 준비하는 거지? 서프라이즈니까. 항상 매번 그게 미스터리예요. 와, 이벤트 뭐 지금 이벤트를 해주고 계시네요. 아, 댓글로도? 네. 어, 이거를 네. 이제 눈으로 못 보니까. 아이고. 지금처럼 늘 이 자리에 있을게. 13주년 축하해. 민호 씨는 어떠셨어요? 또 영상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딱 이 감정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벅차오르고. 아, 벅차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고맙고 사랑해서 미안한 감정. 아, 진짜 뭔지 알죠. 매번 이런 이벤트 네.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미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받는 사랑이 이제 너무 네.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 너무나도 네. 고맙고 네. 감사하고 많이 많이 네. 표현하겠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키 씨는요? 글쎄요, 뭐 만났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저희가 뭐 13주년 계획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13주년 축하할 걸 계획하지는 그쵸? 않았지만 저희도 네. 저희가 어디까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오래오래 여러분들을 보고 싶을 거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꼭 네,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샤이니의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전해지네요. 저에게도 전해지고 네. 저도 항상 이렇게 팬분들의 어떤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걸 딱 보면은 항상 이렇게
뿌듯하면서도 감동도 받고 뭔가 어떻게 또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많이 울으시잖아요. 네, 저도 많이 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지 항상 생각하다 보면 항상 팬분들은 이제 원하는 거 항상 그거예요. 이렇게 샤이니에게 바라는 건 샤이니가 항상 샤이니 그 자체로 그 자리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 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또 샤이니 월드에게는 가장 큰 또 보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선물을 바로 또 하나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태빈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와, 말 계속. 뭐야? 와, 연습생 때잖아. 이게 남아있어? 이게 처음이다. 야, 애기다. 첫 팬미팅. 애기긴 애기였다, 진짜. 아, 제발 내 거 안 보면 안 돼? 나네, 나. 어? 나? 나만 나와? 혹시 저기 오시나요? 아, 다행이다. 뭐야. 에이. 규리 씨, 건강히 군대 잘 다녀오세요. 벌써 봐봐, 이제 난 슬프구나. 이제 나도 무슨 일 필요할 때. 강길준이지? 강길준이야. 진짜? 응. 그래갈게. 댄서들이 댄서들 잘할 거라 믿는다. 오! 잘 지키고 있어. 항상 같이 일해줘서 그래서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웠어. 태빈아, 너랑 유희선 씨 전부터 유희선 님 음악도 같이 하고 유영지사님이야? 이제 나름 일들이 그동안 만들었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는데 군대 갔다 오고 군대를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A&R 템넨은 뭐야? 안녕하세요. 이럴 일이야?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 좀 여러모로 반응스럽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 정말 수고 많았고 몸 조심히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너희 빈자리는 항상 형이 치러 부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김은 안녕. 박사마가 또 여기까지. 바가지 머리하고 데뷔했던 게 벌써 이게 13년 됐네. 그동안 너무 잘 성장해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잘 전역하기 바라고. 영준이 형. 태민아 잘 씩씩하게 다녀와. 태민아 안녕. 이제 다 군대 갔다 오고 너도 간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묘한 것 같아. 어쨌든 많은 뭐 좋은 시간 또 힘든 시간 거치면서 한 명의 아티스트로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또 감동받았고 또 이제 한 명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데 샤워엘들도 또 SN 안 해서도 또 같이 또 평생 이렇게 음악하고 싶은 한 명의 형으로서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뭐야? 10년 넘게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어느샌가 난 리더인데도 막내인 것 같은 기대기도 하고 모자란 모습도 많이 보이고 했지만 그래도 너에게 힘이 돼주려고 응원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떨어진다는 게 되게 어색하고 아쉽기도 한데 나는 너를 응원하는 한 사람의 정말 팬으로서 너의 음악을 기대하고 있고 좀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도 많이 사랑하고. 뭐야, 언제 찍었어? 태민아, 기범이 형이야.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힘내줘서 고맙고 네가 많이 남겨놓는 만큼 팬분들이나 우리나 계속해서 너를 추억할 수 있을 거고 눈 깜짝하면 금방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히 잘 다녀와서 우리한테 인사해주길 바랄게. 항상 응원한다. 고마워. 뭐야, 나 더 말 많이 했어. 진짜? 많이 떨렸어. 우리 핵심을 빠뜨리면 어떡해. 근데 뭐 태민이가 군대를 간다니까 믿진 않는데 그래도 무사히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형은 군대 간다. 사랑한다.
대회 할지 별거 아니야. 갔다 와라. 가라. 케빈아. 혜민씨. 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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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뭐야? 이스마일. 네. 우리 태민이가 그동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너무너무 댄스를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또 너무 착하고 정말 팀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군대에 가게 돼서 우리나라 남자랑 꼭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고 나면 정말 이제 남자가 되는 거야. 여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식 유머. 너무 이쁘고 네. 너무 귀엽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네가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샤이니의 동안 우리 또 고인도 그렇고 길 민호도 그렇고 아마 정말 열심히 샤이니의 이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안심하고 갔다 오고 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때 우리 또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군대에 가보면 남자로서도 더 느끼게 되고 잘 갔다 오고 뭐 축하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갔다 오면 정말 축하할 일이 많을 거다. 네가 나오면 더 좋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다 와. 건강하고 지금까지 날 사랑해줘서 또 아껴줘서 널 만나서 난 행운이었어. 참 고마웠어. Oh, 네. 정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너무 몰랐어. 또 마지막 영상 아주 큰 이벤트를 또 준비해 네. 주셨는데. 네. 아니 뭐 제 눈에도 좀 익숙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직접 찍어 주셨고 멤버들도 네. 네. 또 태민이 몰래 이렇게 영상 찍어서 네. 네. 눈치 못했죠? 못 쳤어요. 내가 좀 눈물이 진짜 날 뻔했는데. 났어야 되는데. 아니, 매니저 형들이 그걸 중화시켜줬어요. 아니, 처음엔 나도 울컥했다가 너무 의외성이 짙은 사람들이 갑자기 랜덤하게 나오니까 이게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 사람까지 찍었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또 막판쯤 가가지고 약간 운이 형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미국에 계시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또 그랬는데 네. 아, 저, 태민이 입장에서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다녀오셨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야. 이게 갔다 뭐 오면.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만 한다. 가기 전에 해야 돼. 그냥 아니야. 그래. 나는 저는 가기 전에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나 좀 자연스럽게 보내달라. 나는 그게 별거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가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막 기분 이상해지는 거야. 왠지 내가 막 슬퍼야 될 것 같고. 내가 괜히 막 슬퍼야 해줘야 될 것 같고. 괜히 힘들어야 될 것 같고. 어디 막 전쟁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바로 막. 하지만 뭐 팬분들이 너무 슬퍼하실 그럴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태민이한테 좋은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제가 저 영상에서 잘렸던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이 아이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아니라 그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일을 이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복잡한 심경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응원한다는 말을 담았는데 그걸 쏙 빼먹었네? 알맹인데? 모든 스태프들이 눈을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지? 나도 얘기 길게 했거든? 굉장히 거의 한 10분의 1 나간 느낌이에요. 가라! 이것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가라! 그래!
가락 게릿이었어 거의 지금. 아, 가락 게릿. 네, 가락 게릿. 그래서 아무튼 팬분들은 너무 그래도 슬퍼하실 테니까. 맞아. 네, 네, 네. 그 마음을 대변해줬다고 생각하고 저는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도. 눈 깜짝하면 또 금방 지나간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아니요, 금방 지나가진 않습니다. 네. 금방 지나가진 않고요. 네. 알아요, 나도 아는데. 같이 지나가요. 네. 그냥 어떻겠어, 뭐 견뎌야지. 힘들어. 안 돼, 진짜. 아니 너무 저는 딱 비슷한 게 막 그 사실 막 뭐랄까 걱정돼요. 저 팬분들이나 뭐 뭔가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막 뭔가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막 받을 일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이벤트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저를 많이 애정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걸 되게 피부로 와, 이렇게 느껴서 감동이었어요. 정말 정말 아. 어떻게 끝낼까요? 아니요. 또 혹시 뭐 민호랑 운유도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뭐 태민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비교적 운유 형은 한 얘기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운유 이야기가 또 진지하게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그냥 그런 거죠. 건강하게 잘 갔다 올 거니까 기다릴게. 뭐 그리고 너의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막도. 기대가 아유, 되니 고마워, 진짜. 힘내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다. 민호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약간 체질 자체가 군대 체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동생이랑 한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가는 그런 그런 건 어때요? 아니, 뭐 가라면 갈 수는 있지만 굳이 찾아서 네, 갈 필요는 없다. 지금 하사관도 저는, 하사관도 못할 나이예요. 저는 이제. 성실히 군대를 이제 이행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사실 태민이한테 제일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딱 이 형들이 빠진 자리를 정말 잘 채워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군백기 동안 정말 홀로 고군분투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았고 그리고. 사실 그 지금 태민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군대 가기 전에 저도 많은 걸 느꼈고 또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민이가 가면서 이제 저희가 태민이의 빈자리를 또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정말 건강히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태민이. 몸 건강히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다치지 그렇죠. 않고 몸 건강하게 다녀오면 우리 저희 멤버들이나 팬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만 생각하면서 가면은 시간이 잘 안 가긴 해. 근데. 아 시간은 시간은 뭐 시간은 금방 가진 않아. 시계는 좀 멈추더라.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할 수 있어. 그쵸. 쉽지 않지만 또 우리 또 태민이가 또 많은 분들의 또 기다림과 응원 속에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다녀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못할 건 없어. 네, 그럼요, 그럼요. 네. 할 수 있어. 우리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더 해주면은 그렇게 막 가면 막 힘들고 대단한 건가 막 싶은데 오히려 가면 사실 진짜 또 막상 별거 없어요. 네. 아니, 그냥 얘도 그렇고 약간 저랑 재질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나 별 생각 없는데 왜 주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지?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거나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자, 뭐 우리 또 샤이니 월드 여러분들도 많이 좀 뭐 어떤 마음이 굉장히 또 복잡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또 우리 태민이를 또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또 우리 여러분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샤이니 데뷔 13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샤이니 월드 여러분과 온라인 파티 샤이니 데이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샤이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혹시? 네, 이야기도 좀 많이 했고 저희 예, 옛날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남은 게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다려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고픕니다. 네. 그렇죠. 아직 많이 고프죠. 네. 네. 일단 저는 진짜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떳떳한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는 샤이니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이제 우리가 13주년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10년을 넘어서 정말 시간이 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또 순식간에 우리가 함께 있을, 사실 지금 상황 때문에 막 실제로 보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들 눈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또 땀 흘리면서 막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동안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마시고 계속 우리만 바라보면서 사랑이 고픈 걸 안, 난 그런 게 그냥 여러분들이 떠나는 게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세요. 네. 민호세요. 네. 아, 저도 또 이렇게 13주년 기념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13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날이었던 것 같고 하루 종일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네. 이 0525가 딱 뜨니까 너무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고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물론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언제나 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키도. 네. 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벌써 13주년, 14년 차가 됐는데요. 사실 기쁘기는 한데 아주 놀라운 정도는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졌고 축하하는 게 그쵸? 마치 제 생일이냐 뭔가 신기하진 않잖아요. 제 생일이 그냥 기념일처럼 넘기는 거지. 10주년 지나고 끝났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20주년 돼야 신기할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하네?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생일처럼 자연스러워진 그런 기분이어서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 믿고 네, 아는 그런 소셜들과 같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를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 역시도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항상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랑 항상 감사하고 저희도 많이 사랑 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이렇게 우리 샤이니랑 함께 하면서 뭔가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네. 샤이니가 13주년이라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뭔가 이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샤이니를 보면서 아 샤이니라는 그런 그룹이 우리 회사에 나랑 같이 소속되어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약간 내가 샤이니랑 진짜 난 가까운 가족이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느새 또 다 컸다라는 마음들도 진짜 항상 태민이가 이제 또 군대를 간다니까 네네네. 진짜 다 컸구나. 좀 새롭죠 기분이. 네, 약간 옆에서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샤이니 월드는 또 저보다 더 얼마나 또 그런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약간 오늘 또 좋은 날이잖아요. 네. 집에서 오늘 이렇게 기념일 핑계로 한잔 하시면서 네. 하우스 파티. 네. 너무 많이 모이진 말고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약간 요런 날 핑계로 한잔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비도 아까 낮에 왔겠다. 그럼요. 네. 각자 집에서 요거 끝나고 약간 2차 느낌으로 집에서 약간 조촐하게 파티 또 즐기시면 네. 하우스 파티를 또 즐기시면 얼마나 좋죠. 이런 생각이 됩니다. 랜선으로 밤새 내내 샤이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열렸으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이럴 때는 네. 또 밤새 추억여행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샤이니 데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모두 끝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샤이니 여러분이 준비한 무대와 선물이 또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샤이니 월드 여러분은 끝까지 브이라이브 종료하지 마시고 온라인 파티 샤이니 데이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형. 도움 주셔가지고. 신유 되게 멀잖아요. 네, 맞습니다. 멀리까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멀더라고, 여기가. 저희가... 멀리 가야 돼, 이제 또 집까지. 네. 저희가 또 D&E 때 또 신보를. 네네. D&E 신보는. 네네네. 저희가 꼭 챙겨가지고. 신보를 저희가 꼭 챙기도록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오케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계 저희 계정에서 먼저 하는 것도 아 샤이니 계정에서? 네. 네. 허락만 된다면 아, 진짜 한번... 특이하게 저희 계정에서 먼저 오케이, 오케이. 그 뭐 SNS나 유튜브 뭐 SNS. 여러 가지 채널을 네. 저희 거에서 먼저 공개하라. 야 그러면 제가 그 구독자를 좀 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벤트로 네. 한번 제가 회사에 그 탁 대표님한테 얘기해 탁 대표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자 마지막 네. 인사를 또 우리 온유 씨가 네네네네 깔끔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템포리 밴드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 얼굴을 그려보다가 제멋대로 상상에 민망해지곤 해. 어느새 내 안에서 네가 커져버렸어. 모르겠지만 널 마주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억지로 싸맨 내 감정이 들킬까봐 겁이 나. 사실 행복한 너의 얼굴이 가장 힘들어. 날 보며 웃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각해지는 병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널 안고 싶어 느끼고 싶어 함께 꿈꾸고 싶어. 항상 널 사랑해주는 그가 참 믿다가
서프라이즈! 팬파티가 끝났는데 너무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같이 볼 시간이 있지만 샤이니로서는 뭔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샤이니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안녕, 조금만 더 기다려줘. 파이팅이야! 안녕. 오늘 재밌었을지 모르겠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우리가 조금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지만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 그 공허함을 좀 채워줄 수 있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 좋게 지켜봐주고 앞으로 있는 날들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더 오래오래 보고 많이 만나자. 잘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샤이니 월드. 끝난 줄 알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Shinies back. 네, 또 이렇게 2021년의 5월 25일이 끝나갔는데요.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항상 이 날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뜻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14년 동안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나의 샤이니월드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 일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우리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희망 함께 달려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깜짝으로 등장했습니다. 14년간 저희 샤이니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가 건강하게 이렇게 무사히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고 해도 정말 그게 전달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잠깐 저희가 헤어져야 하잖아요. 뭔가 이제 공백기가 생기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께 공백이라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드렸던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또 다시 공백이라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막 다른 데서 외로움을 달리지 마시고 네 샤이니가 네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린 피의 연합이야. 안녕.